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셨어요.